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되면서 서방 진영과 러시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진영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일부 직원과 가족들의 본국 철수를 시작했는데요. 러시아는 이에 발끈하며 미국이 나토 지원을 위한 수천 명 병력의 배치를 준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행동 계획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미 10만 병력을 집결시킨 상황이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외교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동맹 정상들과 화상으로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경제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Would you ever see yourself personally sanctioning him if he did invade Ukraine? Yes. 이어 25일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러시아가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Wir erwarten auch von Russland deshalb eindeutige Schritte, die zu einer Deeskalation der Situation beitragen.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8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정상의 외교 정책 보좌관들도 파리에 모여 일명 노르망디 형식의 대면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반복해서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5%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물가는 뛰고 또 뛰며 상승률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7.0% 오르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Inflation is a valid policy concern, and it's risen to levels not seen since the 1980s. It far exceeds any increase that would normally result from a labor market with 3.9% unemployment. 유럽도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로화 도입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물가 상승을 겪는 중입니다. 영국에서도 물가는 무섭게 뛰어 지난해 12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했는데 이는 3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오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소비자 물가가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급기야 일본도 물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 후반 이후 물가가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던 일본은 최근 8년 만에 인플레이션 위험 평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은 지구촌 경제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 What would be the impact of a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The consequences for the energy markets would likely be any further increase in prices of oil and natural gas, and therefore of energy costs more broadly for many countries in the world. 전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와 함께 인플레이션 상황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Supply cannot catch up because of all these interruptions, and also because nobody expected that the recovery would be so fast. So supply is kind of geared up for it. This is going to pass, and this is why we say inflation in 22, yes, we need to contain it, but we expect it would be over in 2023. Can I have my phone, please? 쌓여진 박스 위 아빠 휴대폰을 쥐고 앉은 22개월 아기 아이안시 쿠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서 아기의 엄마는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의자를 비롯한 여러 가구를 담아뒀는데요. 고민 후 선택해 결제하려던 것이었지만 엄마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던 아이안 씨가 물품 전체를 주문해버린 겁니다. 우리 돈 약 200만 원 정도의 쇼핑을 한 건데요. 아이안 씨의 부모님은 수많은 택배 박스가 집 앞에 배송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People are coming with the boxes, large boxes, and they were just dropping. So one box came, two box came. 그렇게 쌓인 물건들, 아이의 생애 첫 쇼핑 기념으로 몇 개는 남겨두고 반품할 계획입니다. Your customer service person, she was laughing so much. Oh my God. 아이안 씨의 부모님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카드 정보는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안미연이었습니다.